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통일 준비가 농사를 지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째로 한반도의 70년 분단 역사를 마감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동질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의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는 통일의 기본 조건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강한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통일이 되기도 어렵고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중심을 잡지 못하는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통준위에서도 이런 것을 잘 이해하시고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확고한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것이 통일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